저는 일단은 은퇴하기로 했습니다. 다 같이. 그동안 고생했습니다. 안돼 어딜 갈로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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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일단은 오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자 일단 반갑습니다. 짧게 자기소개 합시다. 원하합니다. 오누구입니다. 강자리입니다. 이민짱입니다. 여러분의 빅 짧게 하라고! 강자리입니다. 빚은 내가 너한테 있어.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. 어디로 갈 것이냐. 자 일단 여론조사를 좀 해볼게요.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가. 그네. 그러게 되게 압도적인데? 그네. 어, 근데 압도적이긴 하다, 확실히. 질문 살짝 바꿔볼게요. 우리가 어디를 갈 것 같은지. 이건 또 네? 반대로 또 압도적이네요. 불려진 코믹스. 어? 난 그냥 읽은 거야. 드립이 참신해가지고. 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게 좀 다른 아프리카와 치즈직의 장점 위주로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치즈직은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딱히 없어요. 말이 치즈직이지 사실 트위치예요. 아마존에서 네이버로 바뀐 거였어.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치즈직으로 가실 분들이고 방송적 분위기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자 아프리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새로운 곳인데. 마크가 귀여워요. 그 마크는 바뀐다고 합니다. 정. 아프리카 장점은 새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다. 안정적인 플랫폼이다. 유입 때는 시청자들의 후원 단위가 다르지. 그렇죠. 저는 되게 놀랍게도 생방송 후원 수익은 한 1.5순위로 미뤘어요. 생방 후원은 결국은 어디를 가든 그 사람 하기 나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돈미세 새끼야. 뭐예요 형님? 존나 착하죠. 말투 뭐야. 진짜였어요? 아 착하지마. 돈 보고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를 고르겠죠 무조건. 근데 아프리카에서 돈을 무조건 잘 번다 라는 명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렇게 그 돈 번거 씨발 될 거 나 빚에 까줘. 뭐 소리야? 아니 돈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놈아 진짜 이 X같은 새끼. 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면 씨발 빚에 까줘. 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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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? 이번에 단점을 얘기를 해볼게요. 치즈직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네임이 구려. 뭔가 방송 잘 안 될 것 같아. 지식거려가지고. 출! 이거 제가 믿을 피셜은 아니지만은 실제 네이버 고위 관계자들도 치즈직? 이름 왜 그래? 할 정도로 공감했다고 해요. 솔직히 내가 실드 치자는 건 알지만은 치즈직 이름 처음 났을 때 여러분들도 그게 이름이 뭐냐고 다 같이 갔잖아. 그래. 아 뭐 못할 말을 썼지? 아니, 아이씨! 잠깐만! 아니 어이 못할 말을 썼지 마! 할 수 있지!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. 그 치즈직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베타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. 자 그럼 아프리카 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. 아프리카 단점은 일단 가장 큰 거 그거 하나예요. 무서워요. 아니 아프리카는 그냥 단점이 아주 뚜렷해요. 우리가 하던 방송으로 하기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그냥 진짜 소통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그 요즘 아프리카 공부한답시고 방송이랑 커뮤니티 갤러리 거의 상주하고 있거든요. 근데 하루하루 방송을 키면은 컨텐츠와 시청자로 평가를 그냥 수치로 하루하루 당해. 매 방송을 개빡세게 해야 돼. 근데 우리가 그런 방송을 하던 사람들입니까? 아니요 개날먹 하고 있었죠.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두 가지 단점이 크게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럼 회사를 한번 다시 만들자. 어? 이번엔 플랫폼을 잠깐 저희는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어딘가 가야 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아, 저는 일단은 은퇴하기로 했습니다. 다 같이. 그동안 고생했습니다. 안돼 어딜 갈로. 저희는 시작 테라포밍을 일단 아프리카로 정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생방송은 사실상 은별이 말고는 거의 다 이제 거의 동력을 잃었어요. 근데 저희 이제 생방송 기반으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인데 치즈직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엄청 생방 규모가 크신 분들. 그래서 아프리카를 저희가 고르게 됐어요. 그리고 아프리카를 고르면서 이제 겸사겸사 좋게 생각해 봤을 때 아프리카는 열심히 하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. 기왕 이렇게 된 거 콘텐츠적으로 열심히 해보는 경험도 아프리카에서 한번 쌓아보는 게 사실 아프리카를 잘 될 것 같아서 고른 건 아니다. 근데 존망할 것 같긴 해. 해볼 순 있지 않을까. 아프리카라니 추들 화이팅. 추들이 힘들죠. 사실 고추들. 아 아프리카 단어요. 상스럽게 그럼 저희 집이에요 이제.
저희 팀 욕하지 마세요! 진짜 미친 진짜 나 아프리카로 가지 마세요 시집 병신 새끼들 어쩔 건데요 정신 먹이봐! 제가 필두로 먼저 아프리카를 조금 켜보면서 환경을 좀 익숙해질 거예요. 그동안 이 친구들은 트위치 닫을 때까지 치즈직이랑 트위치 왔다 갔다 동시송출하면서 제가 기미상궁을 먼저 해볼 겁니다. 그럼 너 먹고 죽으면 우리 다 도망가도 되는 거야? 그렇지. 간 보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아프리카로 마음을 먹었지만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우리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하면서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. 여기에 마음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. 아이디 만들어놓고 첫 방송 그래도 한두 번은 켜볼까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. 넌 왜? 어그로 너무 끌릴까? 무슨 어그로? 옷이 잘 어? 예쁜데? 어? 근데 재밌어 귀여워 이런 느낌? 오늘 올라간 영상 보셨다시피 얘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헛바람이 들어있는데 너무가 예쁘다 했단 말이에요.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? 은별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외모에 대한 칭찬이 몇 개 있... 아니 꽤 많았어요. 사실 뭐 그건 사실인데 뭐 저는 그 인식을 기존 시청자들과 똑같이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. 와빌리지의 성공? 자신 못해. 하지만 이쁘다, 귀엽다, 괜찮다 라고 말했던 시청자들 보고 빨려나, 꺼져라, 나가라 라고 채팅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신 있어요. 왜 굳이?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. 이제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. 오랜만에 온 제 기준 시청자가 이제 욕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쁜 거야. 내가 까던 애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거지. 뭐야 나만 까던 애였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간다고? 야, 영식이야, 진짜나! 여기서도 깔겠었냐? 여전히 못생겼구나! 아니! 어, 형이 방금 표현한 게 진짜 맞는 게, 그렇게 하면 얘가 진짜 그, 아프리카만큼은 싫어라고 했던 분들까지 수용시킬 수 있는 거지, 아, 너가. 그러니까 이거지. 아, 아프리카 좀, 인식도 좀 그렇고, 분위기도 좀 그런데, 일단 와빌리지 방송한다고? 아, 얘네 잘하고 있나? 어, 왜, 은별이 방송 중이잖아? 잠깐, 이건 내가 해도 트위치잖아! 다 같이! 이 병신 같은 일을 욕하고 있어! 여러분! 존나 못생겼죠?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서로 양 플랫폼 간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저게 저건 나의 악원이라고 막 너가 아프리카 시청자야? 은밀히 막 욕하고 있어? 병신 새끼 근데 씨발놈 존나 못생겼네 근데 여기서 가슴 절벽이네 이 새끼 언어야. 진짜 병신 같은 게 진짜 근데 꺼져라 네 나라로 꺼져라 언어야. 다시 가 언어야. 여기만 오지 마 언어야. 아 물 다흐리네 씨발 황소가기 같은 년 여기서 트위치 시청자가 아, 아프리카 진짜 별론데 아, 개구리 닮았는데 황소개구리? 잠깐만 어? 어? 이 병신 같은 년 황소개구리라니까요? 혐오스러운 양서류 어 진짜 병신 같은 년 작가님 냄새나게 생긴 년 작가님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었군요 인정 됐어 치즈직 아프리카 대통합 지금 아프리카 실시간 아 씨발 젖됐다 아 그럼 저 원어구도 쳐주시면 안 돼요? 지금 열렬한 여러분들의 반응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아직은 숨 쉴 때 숨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껴지긴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안 된다고 싶어요 네 향후 스케줄은 일단은 최소한 요 유튜브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아 얘들이 아프리카를 가겠구나 라는 인식이 됐을 때 제가 향후 일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인기 검색 3위라고? 좆됐다 너 씨발 너 있는 거야 새끼야 야! 야! 야 너 가운데 앉아 야! 뭐 진행해 수길이 형 좀만 기다려 와빌리지 안다 서수길이 그래도 구미치로 참석할 거라 감사합니다